멕시코 도착했는데 가연이랑 방을 따로 쓰게 되었어요. 우리 멤버들 다 각방을 쓰게 되었네요. 하지만 룸서비스는 같이 먹을 요량입니다. 여기 네 시티뷰. 안녕히 계세요. 룸서비스를 시켜보겠습니다. 예, 저 놀러 왔어요. 네, 지유 언니도 이따 올 거예요. 뭐라고? 267? 246? 246? 왜 이래? 어, 연결됐어. hello, do you speak English? Hello? Hello? Ah, okay. We need room service. Ah, okay. Pardon? Yes. three people 얘기하세요. We are three people. Yes, and we need a Hawaiian pizza and hamburger with French fries and ketchup. Ketchup, yes. And do you have carbonara? 어, 시어머니 발음, 어? 발음. A cream pasta? Yes. Cream pasta. No. What kind of pasta do you have? 어, 고도모로. Wait a second, please. 고도모로. 그 막 그 마가리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스파게티 면 얘기하시는 거? 응, 응. 스파게티. Just spaghetti. Yes. Oh, yes. 맞게 하는 거겠죠? Yes. Tomato. 토마토 좋아요. Okay. 토마토밖에 없는 거 아니야? Oh, cheese. Good. Yes. Yes. Yes, and filet mignon. Steak. Yes. Filet mignon. Do you know it? Tempikuenya. Ah, yes. Yes. Medium well done. Oh, medium. Sorry, medium rare. Yes. No, it's okay. Yes. 뭘까요, 이게 진짜 스테이크인가? No salty, please. Thank you. 이게 스테이크인가? 어? 30 minutes. 아, 40, okay. Okay, yes. Yes, thank you. Wow! 짜잔! 이렇게 룸서비스가 왔어요. 가연이와 지유 언니, 이렇게 있습니다. Yes! 섞어볼게요. 근데 우리 토마토 파스타 시키지 않았나? 모르겠어. 우선...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굿모닝 다음에 바로 이 영상이네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누워서
핸드폰 했어요. 오랜만에 말을 하네요. 일단 씻고 세수를 했고요. 이렇게 패드 올려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 내일 멕시코 마지막 공연이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꿀잠 자고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공연장 갑니다. Let's go. 좋은 건데. 어, 네. 이제 곧 공연에 가요. 마지막 멕시코 시티. 마지막 멕시코 시티 공연까지 화이팅. 와! 마지막 공연이 끝났어요. 이제 하이웨이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팬분들 기다릴게요. 무초 그라시아스! 퇴근하고 왔습니다. 오늘 고산지대여서 아주 넋이 나갈 뻔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잘 버텨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 공연까지 우리 정말 재미있게 하고 가서 행복하고, 그리고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안녕. Can I get one New York sterling silver? Wait a second. Medium rare. Medium rare? Uh-huh. Yeah. And one pasta. Spaghetti. Yes, yeah, spaghetti. Pomodoro. Pomodoro. Okay. No thanks. Wait a second. 언니 그 음료수 먹을 거예요? 맥주. 맥주? 응. 아, 맥주 오잖아. 응. 맥주 사다 주는 거 먹을게. One coke please then. Yeah. 응. Yeah, regular coke. Two coke. No, two coke. Dos coke please. Better not. Yeah, that's it. Yeah, one 19? Is it 119? 719. Yeah, 719. Okay. Okay, gracias. 45분? 35.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최고. 네. 여러분, 유연이랑 한잔하고 배 좀 채우려고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밤이 깊었어요. 유연이 보내고 잘 준비 다 하고 불을 낮추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몇 마디 하려고요. 우리가 정말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너무 오랜만에 투어를 하게 됐는데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를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랑해 준다는 걸 다시금 피부로 느끼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만남의 시간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 숨을 쉬고 있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기분만 안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너무 고마웠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고마웠다랑 감사하다랑 같은 말인가? 아무튼 너무 행복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자볼게요, 여러분. 굿 모닝. 한국 가는 날. Hey girl. 가연이 만났어요. 해놓 주나? 주지 않아요? 여기 올 때만 줬던 것 같아요. 그랬어. 제가 먹방 구도예요. 정리하러 LA 와서 짐 붙이고 갑니다. 아까 여기 있었는데 너 화장실 갔다 왔다는데? 아니? 행복했습니다. 절대 안 돼. 아 이거 왜 안 돼요? 괜히 막 나도 웃음을 주고 싶어 그래. 우와. 짠. 오 여기 됐다. 맛있다. 어, 언니 그 여기 있어요. 야 한국인데 한국? 맛있어. 언니 새우 아. 아 눈 봐봐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눈 안 마주치고 얘기했어요. 그랬다면서요. 눈 안 마주치지 않겠어. 왜요? 감동이다. 너무 진지하다. 그걸로요? 다요. 오케이. 치킨이에요. 콜라. 이만 엄마 생이나. 엄마 뭔데? 브로콜리가 이렇게 많아요? 이건 뭐야? 빵이 좋아요? 짠. 멕시코 면세와 LA 면세에서 하나씩 샀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타요. 한국으로 간다니 믿을 수 없어요. 신나. 떴다떴다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우리 조명 감독님이세요. 고생했다.